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러시아 영공 침범하고 대한민국 안보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군이 동해 상공에서 연합 폭격 훈련을 한 것은 철저히 계획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도발입니다. 사상 최악의 한일 양국 정부 갈등으로 한미일 공조 체제 균열이 커지자 그 틈을 노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실제로 시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철저히 계획된 도발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독도 영공 침범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독도 영공 침범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독도 주변 해역을 한일 간 분쟁 지역으로 치부하고 무시함으로써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깨뜨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첫 번째 영공 침범을 자행했으니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훈련을 핑계로 동해에서 계획적인 군사 도발을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잇따른 주권 침해에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산불 약속을 해준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기기오작동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가 러시아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뒤통수를 맞고 구박이나 당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런 굴욕을 방치하고 용납하면 국제적인 왕따가 될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동네북, 베이징 동네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교 호구에 안보 호구까지 더해지면 국제적인 따돌림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결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영공 침략이 또다시 재발할 경우에 우리가 격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러시아 측에 분명하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1983년 4.1 항공에서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우리 대한항공 여객기를 미사일로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한 만행을 저질렀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의 전신이 소련 아닙니까?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중대한 안보 위기에 걸맞는 문재인 정부의 결연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안보 위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갈수록 너덜너덜해지고 있습니다. 영공이 뚫리고 바다가 뚫리고 여기저기 구멍나고 깨지고 안보 위기를 이루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어제는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지만 우리 군은 이를 추적도 하지 못했고 77일 전인 지난 5월 9일에 미사일 도발조차도 아직도 분석 중입니다. 이 지경으로 북한 눈치 보기에 빠져 있으니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전술핵 유도 미사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유린할 수 있는 전력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안보는 곧 주권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주권이 무너집니다. 국제적인 바보가 됩니다. 안보는 뚝과 같습니다. 작은 방심이 전체를 무너뜨리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가 힘듭니다. 정말 큰 위기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이 위기를 위기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책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책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보려하지 않고 실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북한 발악의 국정 운영 폐기해야 합니다. 둘째,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합니다. 넷째, 한일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기 위해 일본 측에 비공개 특사를 빨리 파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